결정이 늦어지면 아까처럼 불만의 소리가 늘어날 거고 판단이 애매해지면 지들이 맞다고 우기는 놈들 목소리만 커질 거고 제대로 지시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거고.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니네 나한테? 그래 14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살아서 내가 미안하다.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잖아. 뭐 내가 따로 떨어져 살자 그랬어? 어? 우리가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고 막 그럴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. 무슨 딴짓 한다고 밖으로 놔둔 것도 아니고 봄이랑 당신 굶긴 적도 없고. 딸만큼 힘든 게 없거든. 근데 또 우리 딸만큼 날 웃게 만드는 사람도 없는 거야.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. 주원은 방법만 알면 점수가 나왔거든. 근데 이놈의 날씨랑 가족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. 공식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지?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좋은 가장이 되는 건지.